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지 떵게요. 개떵입니다. 네, 오늘 먹방은 이제 김밥 청국건데 김치찌개랑 해물 칼국수 얼큰하다 이거. 그리고 청국장에 이제 비빔밥이, 여기 클라스가 고기 많이 넣어주네. 네, 여기가 비빔밥이 클라스 엄청 많이 줘요. 그리고 그리고 돈석 비빔밥. 돈석 비빔밥. 네, 잘 먹도 할게요. 오늘도 잘 먹도 할게요. 일단 비빔밥을 좀 비벼볼까요? 와, 야채가, 야채가 진짜, 어이구, 야채가 살아있네? 야채가, 와, 클라스가 다르네, 여기가. 좋네, 잘잘 비비고, 아, 잠깐, 너무 비비기 이렇게 힘들고, 이거, 오늘따라. 미리 비울 걸 그랬나? 아, 개떡은 맞아. 유튜브 친구들 좀 아파가지고, 여름 몸살 있어가지고, 같이 합석을 못했어요, 여러분들. 합석을 못해가지고. 계란은 비비는 게 아니라, 바로 입속에 넣어줘야죠. 어이구. 어이구. 죄송해요, 여러분들. 밥대기 하나가 살이 걸리고 있네. 와, 이거 맛있네, 비빔밥. 좋아요, 진짜. 와, 야채가, 제가 좋아하는 야채 다 넣어줬네, 여기가. 오늘따라 어떻게 한건 기분 탓이에요, 여러분들. 응? 왜 해물 칼국수 이것도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뜨거워, 뜨거워. 후식 준비했죠? 이게 도서 비빔밥, 여러분들. 여기도 고기 엄청 많아요. 고기가 아니야, 버섯이구나. 버섯이네요, 여러분들. 너무 좋다. 비비는 소리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에어컨 꺼드릴게요. 비비는 소리가 이게 잘 들어야 되거든, 이거. 와, 좋네, 좋아. 뜨겁다.
오. 일단 도수 비빔밥, 비빔밥 좀 차이점이, 나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차이점 물어봤는데 이게 더 맛있다는 건 뭘까? 이게 더 매력적, 여러분들. 나는 오늘은 그래 그냥. 네. 칼국수가 칼국수 진짜 땡겼는데 예전에. 아, 밑에 누룽지 때문에. 밑에 누룽지 때문에 진짜. 오도독오도 소리 난게 해물이 뭐였죠? 그게 뭐였지? 아, 미더덕. 아, 미더덕 여기서 또 존재하네. 여러분도 그 미더덕을 삼킨 사람 있고 뱉은 사람도 있던데. 삼킨 사람도 있죠. 아, 좋다. 청국장 한번 먹을까요? 아, 이따가 좀 이따 밥은 좀 아껴놓고. 청국장이 된장찌개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청국장이. 어우, 좋아. 제가 손에 핫소스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핫소스가 가능하죠, 그럼. 비빔밥은 뭐, 냉장고 털어가지고 그냥 비빔밥 대충 만들어도 맛있잖아, 여러분들. 안 그래요? 이거 오이소박인데 진짜 잘 들어있었어, 이거. 아, 이게 뭐가,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은, 와, 머리머리님, 100점을, 아이고, 내 하트를 받으세요, 여러분들. 덩케 하트, 100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빼장국이랑 감자탕 차이가 뭐예요? 아, 감자가 많이 들어서 그거구나. 감자탕. 아, 구독 감사드려요. 아, 오구오구 또 틀어놓은 오구오구 감사드려요.
맛있다 이거. 와 약재다 진짜. 또 귓반천국이요. 이건 좀 후추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도수비만. 운동하죠. 운동이요, 운동. 와, 열무김치가 이거 열무국수 먹으면 맛있겠다 이거. 후식 아이스크림이요. 어 진짜 얼큰하다 이거. 얼큰해요. 여기도 가. 라이만님 300점. 아 라이만님이 엄청 많이 주셨는데. 응? 아 여기서 많이 주셔가지고 라이만님. 아 300점 감사드립니다 라이만님. 아 라이만 감사들 하트. 응? 하트 받으세요. 밖에 웃다가 뭔 뜻이야? 아, 그, 알 것 같아, 좀. 면을 좋아하니까 이걸 제일 맛있게 먹는 것 같아, 지금. 해물 칼국수. 면을 좋아해 제가 진짜 여러분들. 오. 아 무슨 면이랑 단무지 뭐가 좋아 하면 어? 면이 더 좋지. 아 계란후라이 좀만 더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계란후라이 잘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시철 이거는 이런 그릇에 뭐가 맛있는 것 같아. 비빔밥은 맞죠 여러분들.
도수 비빔밥도 여러 가지 있던데 삼겹 도수 비빔밥도 있더라고요. 아 라인만 이틀 병원 입원했어요. 어떡해요 그거? 몸은 괜찮으세요 지금? 어메 머리가. 머리가 이상해진다. 괜찮아졌어요? 맞아, 날 치아리 맞지, 이거는. 밑에까지 굳은 거 다 뜯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누른지. 다들 건강 챙기세요. 다섯 가지 메뉴 중에 전 면을 좋아해요. 칼국수 제일 맛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수 비빔밥, 비빔밥 그거 일단 좀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먹어봤는데 아직도 뜨거워요, 진짜. 아, 저 무슨 면 뿌리파이트 아니야, 절대. 에어컨 믿길게요. 너무 좋다. 땀이 많이 나네. 아, 오구오구 트는 거지. 오구오구 땅게 오구오구. 불닭도 먹어드릴게, 나중에. 먹어, 응? 땅게 합쳤으면 좋겠다. 아, 배터리 감사드립니다. 깔끔해. 응? 아, 진짜. 아, 좋다. 이거 아껴 먹었다, 이거. 아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다해서 용수는 못 봤어요. 와, 돌아가셨는데 100점은. 오늘은 후시 먹방도 있고. 아. 이거 좀 뺄게요, 여러분들.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와, 이거 밥 진짜 맛있다, 여기. 아, 배송 감사드려요. 통통 팬가이. 국물을 좀 아껴놔야 돼요, 여러분들. 배가 찰 동안 밥을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와, 고기도 있다. 여러분들, 고기도 있어.
한더 이상 기름이 땅게 또 10개. 너무 잘 쓸어야 할게, 별풍선. 아, 또 5개를. 아, 여러분들 별풍선은 진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많이 터졌죠? 와, 고기. 와, 오늘 무슨 날입니까? 또 통큰 펜가입을 우리 향기나눔꽃님이랑 아까 또 통큰 펜가입 또 100개를 또 누가. 와, 오늘 진짜 미쳐 날뛰고 있네 오늘따라. 다들 더위 먹으셨나? 왜 우리 방송을 별풍선을 갑자기 이렇게 마구 쏟아지니까 다들 더위 먹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게 또, 아, 좋다, 밥이. 여러분들 어떤 밥을 좋으세요? 꼬들밥? 흰내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김밥이요? 아, 여러분들 기다려봐 일단. 어? 배를 좀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밥을 먹고 또 먹어야지 이거. 마지막은 좀 말아먹을게요, 여러분들. 일단, 이거는, 떠먹는 식, 이것도 분먹. 원래 분먹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앞머리,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머. 죄송해요, 유튜브 친구들. 머리 만져가지고. 면만 줘도 좋아하는데, 밥도 먹은 날 있어야지, 여러분들. 320일 동안 솔직히 면만 먹고 싶어요, 그냥. 근데, 밥도 먹어줘야 이게 몸에 균형이 잡히거든. 해물이 조기가 있어가지고 먹자 좀 퀄리티하네.
이거는 좀 말 안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청국장이 어릴 때 많이 먹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릴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청국장. 된장찌개보다. 그랬더니 몸살 때문에, 몸살 때문에 그래, 몸살 때문에. 맛있다. 한일 또 평가 감사드려요. 양수삼이 아니고 이게 좌우반정이에요, 좌우반정. 여기 껍데기였네. 청국장에도 원래 좋은 껍데기가 들어가나? 청국장 좋아해요. 그러면 해물 청국장 아닌가? 아우, 조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이런 거네. 조개가 양이 좀 컸으면 먹을만한데, 바지락이 쬐끔해가지고. 김치찌개보다 이게 더 좋아해요. 방 딱 진짜 안에 그냥 짜지 않고 콩 때문에 좀 고소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이런 똥기 같은 남자가 잘 먹어요. 그럼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부담될 것 같은데 남자가 좀 이게 잘 먹으면 가 무섭지 않나? 여자 입장에서는 또 좋지. 대리 만족이 또 그 앞에서 그렇게 잘 먹다 보니까. 맞죠. 아, 향기 나는 꿈님 감사드려요.
그 때문에 몸살이 내 몸살 내가 일찍 나갔다. 어? 도대체 꽂힐 수 없네. 어, 어떡해? 아, 응? 아, 배울 것도 있어. 아, 나 이거 뱉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너무 심하게 들어갔다, 너 이렇게 때. 더 없겠지? 불안하네. 어우, 콩이 너무 많다. 콩이 원래 맛있는 건데. 어, 이거 좀 살 좀 찐 것 같죠? 껍질때문에 좀 거스르네. 이건 이제 떠먹을게요, 한번. 이건 김치찌개. 고기 이렇게 있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 고기 좀 넣어줘야 돼, 원래, 김치찌개. 안경이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안 어울린다는 사람도 있다던데. 잘 어울려요? 아, 두부 좋다. 뜰두는 잘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똥순이 집으로 보내야 돼요, 똥순이 집으로. 다음 주에 서울 가야 돼가지고.
정장 뭡니까 또? 저 여기까지 먹을게요. 제가 좀 차네 오늘. 빵 끝.